홀수 참여자가 발생을 해서 한 명이 남게 되면 그 사람은 한명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가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1대1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1대1로 토너먼트를 할때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1대1 구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저는 자살을 하거나 빠져서 관전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1대1을 하지만 저랑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카이프 연결해서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 쓰면서 그러면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게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웜즈 클레너즈고 게임 내 룰은 스탠다드에 게임 내 습득한 아이템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니까 처음에는 몇개안 풀리다가 나중에 차차차차 조금씩 몇 개씩 풀리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무기 같은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잘 습득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라운드당 시간은 5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한 인원들 다 한다고 하면은 한 1시간에서 길어도 외전까지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 턴 시간은 이제 웜즈 한 마리가 골라져서 무기를 고르고 발사하는 데까지 시간이 20초입니다. 엄청 다급하겠죠? 그래서 스카이프를 연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요런 다급함과 요런 거를 잘 살려서 방송을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욕설이나 상대방 비하나 그리고 막 너무 심한 비속어 같은 거는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제가 들었을 때 아이씨 아 존나 짜증나 이러면은 그냥 바로 나가리. 그냥 이그 사람이 이겨도 나가리 됐어. 이해했죠? 자, 몇명 신청했는지 한번 보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한 명. 열한 명 신청하셨네요.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로 딸쟁이님. 스카이프 저한테 친추 보내시고요. 친추 돼 있다고 하네요. 스팀도 친추하셨고. 그리고 아프리카 마구님. 그리고 흐누님. 관심 꾸러기님, 그리고 뿌징님, 키리님, 알 데카르트님, 머스크님, 레아님, 폴라스타님, 스타트레일님, 이렇게 11분 참여하셨고요. 마지막에,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신 분은 마지막에, 노지님과 붙습니다. 노지님이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노진님과 붙어서 토너먼트에서 만약에 2위인 노진님을 꺾었다. 그러면은, 1등인, 세계 1등인 코코링님과, 1대1 토너먼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진님이 만약에 이기셨다. 노진님이 이기셨을 경우엔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코코링님과 1대1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계 1등, 세계 2등이라 그러는지는 게임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전 세계에서 클레너즈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한네 명? 13명밖에 없어요. 실시간 세계 1, 2위. 자, 그러면 우선 인원들을 다 데리고 사다리 타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하니까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자, 11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명. 누구누구 계신지 잠시만요. 자, 쭉 쓰겠습니다. 스타트레일님, 폴라스타, 레아, 머스크, 알 데카르트, 키리, 어디 보자. 뿌징님, 관심 꾸러기, 흐누님, 마구님, 그리고 프로 딸쟁이님. 프로 딸쭉 줄여서 딸쟁이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에 프로가 붙으면 좀 야하기 때문에 그냥 딸쟁이로 부르도록 하고요.
자, 112233445 부전승. 풋달림. 자, 요렇게 해서 총 1대1 토너먼트 5판과 부전승 1명 요렇게 구하도록 하고요. 숫자대로 써 있는 사람이 숫자 써 있는 그 순서대로 게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자기가 지금 아직 안 왔다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주시면 그분은 제외하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면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6일 제1회 빡공배 웜즈 클랜워즈 토너먼트 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기 폴라스타 대 레아, 2경기 스타트레일님과 알 데카르트, 3경기 머스크님과 키린님, 4경기 관심꾸러기와 흐누님, 5경기 마지막 경기죠, 뿌징님과 프로 덜쟁이님, 그리고 마구님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꾸러기님 없어요? 관심꾸러기님? 야, 관꾸! 관심꾸러기, 손? 9시인데 1분 전에도 아직 안 왔으면은 자살 각이야. 관꾸, 아까 채팅창에 있었어? 아까 채팅창에 못 하신다고? 아, 그럼 관심꾸러기님과, 관심꾸러기님 빠졌으니까 마구님이 흐누님과 붙는 걸로. 네. 오케이. 자, 여기다 써놓읍시다. 레폴, 레폴스알, 키머, 흐마, 뿌딸. 오케이,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1경기, 레폴님. 레아님, 폴라스타님, 준비해주세요. 저도 웜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웜즈 어딨죠? 여기 있네. 스카이프 연결해주세요. 폴라스타님, 레아님은 전화기 없나요? 저한테 아직 스카이프 친추 안 거신 분들 친추 거십시오. Hello. I am Ms. Tara Pinkle, stinkingly rich adventurer, crypt robber, and member of the Guild of Historical Hooligans. You 레아님은 basically... 없나요? 레아님? 스카이프, 스카이프. 스카이프 친추하세요. 스카이프, 개보거 친추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레아님, 폴라스타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경기를 앞서서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네. 긴장 안 되나요? 아, 똥망했다고 합니다. 나첫 경기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저는 첫 경기여서 좋습니다. 왜요? 망했다. 왜요? 지금 PC방인데, 아. 돈이 많이. 아, 아니, PC방이시면 광탈하시면 되겠네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빚져가지고 그 해보면 하나 되죠.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은 퀵뷰 1년치 35,000원? 그렇게 오겠어요? 35,000원 정도 해요.
아프리카가 요새 좀 돈이 궁한가 보죠. 아니 1년이 1년치는 원래 그 정도 해요. 아 1년이면은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영상 편집 하나 하고 1년짜리 썼는데 아주 배부르고 등 따시게 1년을 보냈거든요. 네, 오늘은 그럼 못 얻으시겠네요. 아! 자, 초대 보내보겠습니다. 바로.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본인들 아이디 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VERDINIHI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아닌데요. 폴라스탄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레아 님은 어? 저는 RREAA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라. 르리아. 오케이. 긴장된. 제 목소리가 좀 작아요? 됐나요? 저희는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성대 바이브레이션. 됐나요? 됐죠? 네. 아, PC방만 아니면 나도. 아쉽네요. 자, 들어가면은 저 쏘지 마세요. 저는 다 모자 쓰고 있습니다. 해군 모자, 해병 모자 쓰고 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제가 세팅해 놓은 제약을 제외한 모든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가 아마 여러분들 두 분이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 저는 듣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못 들을 거예요. 제가 이쪽 스카이프 쪽 마이크 끄고서 말할 거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상호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둘이 싸우고 저는 중계하는 식으로. 잠깐만, 그럼 저희 목소리는 방송에 안 나가나요? 나가죠. 나가는데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못 듣는다는 거죠. 방송 켜놓고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 들어와요. 아, 예예. 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녹화 방송은 어디서? 유튜브에서. 유튜브. 네, 개보거의 유튜브. 오른쪽 밑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누르면 구독 나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고! 제발 첫 방이 승부를 지배한다. 건승하십시오. 건승. 자, 제1경기 시작합니다. 아, 제1경기는 그냥 맵은 아니, 맵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지. 맨 처음 나오는 걸로 그냥 맨 처음 나오는 시작을 했네요. 무조건 맨 처음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희가 아니,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예. 지금 상의를 좀 착한 것 같아요. 모자. 사람들이 저 같으면은 소리 질렀죠. 내가 방송 다 먹어버렸지. 아, 저네요. 자살. 아, 첫 턴이잖아. 바로 자살. 잠깐만, 저 위치 뭐예요, 저거? 아, 아주 적절한데. 고맙습니다. 와! 바로 자살. 이거 한 방이면 되겠네. 자살. 저는 여기 구석에서 자살하겠습니다. 와, 정신 나갔네. 살펴가세요. 아. 아, 근데 그냥. 사실 웜즈 안에 항복 기능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런가요? 거기서 그게 움직이나. 그런 거가 있는 걸 몰랐네요. 1호.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20초여가지고. 자, 공격권 지금 누구죠? 아, 폴라스타님이었는데 폴라스타님이 지금 경찰 모자고요. 아, 진짜 아재같이 폴라 1호, 2호, 3호 이렇게 났어요. 아, 완전 아재틱하죠. 앞에 원들이 많거든요. 폴라 4 나왔습니다. 앞에 원들에게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아, 폴라 4. 그 예상. 아, 이름 진짜 야, 이건 쓰레기. 아, 앞에 물에 맞았어요. 아, 쓰레기 됐으네. 폴라 4라니. 항복이 이건가요? 이거 누르면 개보고님 아이템에 항복 있어요. 아, 항복키 눌렀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게 또 자 제범이 아니었군요. 다행이네. 자살. 아, 저렇게 바로 되는구나. 아, 그야말로 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들 게임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레아님도 그렇고 폴라스타님도 그렇고 워낙 이 방송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자기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폴라스타 샷발 쓰레기예요. 아쉬워라. 아, 쓰레기. 아, 레아님입니다. 레아님은 애들을 되게
갑니다. 좀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애들 잘 넣었어요. 잘 맞췄어요. 그대로 떨어지면서 씻어. 제가 만들어 놓은 구레.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폴라스타님 1년치는 날아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여벌로 저건 먹어야 돼. 아, 폴라 티셔츠. 폴라포의 이름. 예. 폴라포의 이름 폴라 티셔츠 뭐예요? 나왔거든요. 예? 예? 아, 오랜만에 켜가지고. 와, 이거를 이렇게. 야! 와, 지뢰. 아! 와, 지뢰 불발. 고장났죠. 저기 고장나네. 불발이에요, 불발. 잠시만요. 이게. 잘레아님 갑자기 물 쓰는데요? 아이고. 아,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부장. 보여요? 부장. 아, 이거 보여요? 아, 밑에. 빨리. 뭐야. 잘못 눌렀어. 하지만. 잠깐만, 이거라도 던져. 야, 이걸. 아니, 잘하시네. 이걸. 이렇게. 경련이 7시간인데. 자, 근데 멍청한 짓이 저 불기둥 앞에 저렇게 있으면. 시방비가 더 많이 들잖아. 저 불기둥 앞에 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100 넘게 달거든요. 저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폴라포 선수. 아, 그래도 퀵뷰가 35,000원이니까. 이분들 지금 정신 없는 게 다른 아이템 안 쓰고. 와. 다른 아이템 안 쓰고 지금 계속 박혁포하고 수류탄만 쓰는데요.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거 아닌데. 아, 이거 위치 왜 이래. 아, 어떡하지? 위치 좋네요. 계속 살겠네. 서든데스까지 2분 38초 남았거든요. 깜골파고. 사람은 치졸하게. 서든데스까지 반 시간 남았거든요. 오래 사시겠어요. 욕 많이 드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저기 무병장수 하겠습니다. 개드립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이템이 또 저기 싶다. 떨어졌어요. 아, 돼지 딸다. 돼지인가요? 야, 나 돼지 아니네요. 구라쳤죠 방금? 폴라스타 선수 구라쟁이에요. 안 날아가거든요 그거. 지뢰까지 없어요. 절대 안 날아가. 야, 그렇지. 이런 큰 거 큰 거 쌓. 안 날아가. 죽었다 이거. 이거 죽었네요. 야, 이걸 계산 설마 계산했네. 하지만 사네. 하지만 돼지기 때문에 살았죠. 아, 폴라포 생긴 것도 폴라포 같이 생겼어요. 조금 해가지고 이빨이 안 날아갈 텐데. 이빨 어금니에 꽉 끼게 생겼거든요. 아, 야구 봤다가 안 날아갈 텐데. 뭐 하려고 하죠? 저거 작가가세요? 아, 느려요. 설마 설마 끝났어요. 120. 야, 레아 선수 잘하는데요. 1라운드 광탈 예상해 봅니다. 레아님 엄청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100기를 드셔도 상관없는데 저가 PC방비 때문에. 아, 그래도 계속 해보시겠다. 해봐야죠. 뭐 할 때까지는. 아, 이거 판단 좋은데요. 나 잠깐만 왜 내려졌어? 아이고. 아, 시간 없죠. 3초, 이거 그냥 폭탄 터트려야죠 저거. 아유, 감사합니다. 개 같은 거. 아니, 몰랐다. 나 분명 나는 특장이다. 망했어요. 폴라스타. 폴라스타 저 드럼통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와, 레어 선수 장이. 그 선수 바꾸는 것 같아. 아니, 뭐니 이건? 병. 시간초가 없다 보니까 이게 판단력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네. 망했네. 뇌가 점점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이거 선수 고르는 거 잘해요. 근데 그래도 위치는 좀 잘 피해가지고 그나마 다행. 아, 머리 위에 설마 지뢰? 뭔가요 이거? 모자인가요 이거? 아 이거 돌아가네 자꾸. 아, 터져라. 아, 미친 자살. 아, 그래도 담궈야지 일단. 폴라스타 정말 굉장해요. 폴라스타 정말 굉장합니다. 그 와중에 또 꾸몄어요 저거. RIP까지. 이거 꾸민 거 봐봐 저거. 빨리. 아, 역시 작은 웜즈가 좋은 게 저렇게 살펴가세요. 날아다니고 저러는 게 굉장히 편하게 날 수가 있어요. 뚱뚱하면은 몇 번 못 날거든요. 아, 남아있는 것까지 그냥 아이템, 그대로 끝냈습니다. 아이템 터지네. 아이템 날리고요. 자, 서든데스 시간 다 돼가는데요. 폴라스타 선수 이 정도면은 지금 서든데스 시간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아, 오줌 마려. 공중 뚫고 올라갔죠, 저 같으면. 아, 이게 될까?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둘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